네,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와 관련된 냉방 제품, 또 식품 판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실제 판매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선크림과 비빔면 매출은 3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.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편의점 판매대에 다양한 선크림이 놓였습니다.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240% 늘었는데 얼음과 아이스크림 등도 평소보다 더잘 팔립니다. 남녀노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. 이렇듯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지만 미처 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선크림을 자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.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름 대표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비빔면 매출은 275% 뛰었고, 막국수와 냉면, 수박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. 뜨거운 쪽보다는 시원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인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 비빔면을 비롯해 냉면이나 소바 같은 음식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는데, 라면은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찾는 고객 발길도 이어집니다. 한창 비가 내리던 지난달 중순과 수치를 비교하면 40% 넘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. 지금 에어컨부터 해갖고 선풍기, 심지어 이제 이동식 에어컨까지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유통업계는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튜브 같은 물놀이 상품도 판매 증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. YTN 최기성입니다.